저희가 이렇게 보라팀 마지막 팀이 왔습니다. 와~ 각자 방향을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시작! 네. 시작! 네. 저는 일단 무난하게 제 색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저의 로망, 집에 꼭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전 사실 1인용을 안 좋아해서 2인용을 바꾸겠습니다. 전 거실에 침대 있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방송에서 그거 TV 보면서 네. 자고 그거? 있어요. 저는 기계를 너무 좋아해서 기계 있는 거 다 놓으면 되나? 근데 이거 뭔가 다 모으면 막 뿌듯할 것 같죠? 그리고 뭔가 한 컬러로 꾸미는 것보다 다른 색깔을 섞어보는 게 예쁘지 않아요? 이제 사쿠짱의 짐이 좀 약간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언더베드 수납함을 사가지고 바로 침대 밑에 수납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깔끔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제 자신에게 칭찬을 좀 많이 했다는. 근데 2인용을 하려고 했는데 색깔 컬러가 매치가 안 되네. 다시 내 걸로 바꿔야겠다. 미안해요. 좀 다시 제 침대로 돌아와서 제 침대를 붙여보겠습니다. 좀 탁자에다 진짜하시네요. 오르골을 올려놨어. 은빈이 이렇게 찐 텐션으로 좋아하는 건 되게 언니 그 뭐야? 나 없어졌어 내 거. 어디갔어? 난 내 거 노란이 노란 티가 없어졌어요 제 거.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아 감사해요. 아 각자 방에서 포기 못하는 아이템 같은 거 있어요? 침대요. 저 TV요. 아, 침대, TV. 컴퓨터요. 컴퓨터. 인형 뽑기요. 인형뽑기요? 지금 있어요, 언니? 아, 그러니까 여기 있길래 여기서라도 침대가 제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긴 하지만 거실에 침대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대는 스킵할게요. 저하고 빠질 수 없죠. 다들 거실 컨셉인 거예요? 저는 방 컨셉이에요. 저도 약간 방 컨셉으로. 아, 방이었구나. 이게 다 컨셉이 달라요. 뭐 이렇게 부엌도 있을 테고. 아 근데 이거 너무 거실처럼 생기지 않았어? 나도 방 꾸밀래. 왜 무슨 거실이야. 나 이거 인덕션 뺄게요. 아 이거 좀 어렵네. 이게 스티커가 이게 각 맞추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거. 저 왜 자꾸 쓰레기통이 기울어지는 거야. 방에서 중요한 게 침대 다음에 화장대인데. 먼 미래에 네. 제 집이 생긴다면 네. 미니 냉장고를 갖고 싶으세요? 네. 너무 좋죠. 저는 막 화장품 냉장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와우. 이런 것도 재밌네. 그러게요. 이 앞에 언니들이 다 재밌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고 나왔다 막 이진 언니가 와서 그랬거든요. 왜 오래걸린지 진짜였어. 오래걸린지. 이런 것도. 위주원에게 필수로 픽해야 할 스티커가 있어요. 뭔데요? 저는 응원봉이라고 생각해요. 아 응원봉. 아, 무조건이죠. 그 응원봉을 침대에 눕히겠습니다. 응원봉 지금 안 넣은 사람 누구야? 저요. 바로 넣을게요. 바로 넣을게요. 응원봉은 바로 머리맡에 있어야죠. 맞아요. 음식 아닌가요? 저는 근데 진짜 제 방처럼 꾸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괜찮아요. 지금 예나는 채원이랑 쓰고 있잖아요. 네. 채원이랑 쓰니까 어때요? 채원이요? 잘 맞아요? 저랑 채원이가 뭔가 은근히 되게 잘 맞는 곳이 되게 많아가지고 약간 생활 패턴이 거의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채연이는 쿠라랑 재밌어요? 같이 방 쓰는데? 아, 둘 다 너무 조용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잘 맞는 것 같아요. 원영이는 독방 어때요? 저는 독방을 쓰는데요. 네.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거든요. 독방을 쓰는데요. 뭔가 소리 키워놓고 노래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약간 원영이 방 이렇게 슬쩍 지나와서 봤는데 약간 공주방 같았어요. 아 진짜요? 약간 화장대가 되게 공주방처럼 꾸며놨 뭔가 살짝 으리으리한 느낌? 약간 화장대가 거울이 되게 컸어. 맞아 화장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옷장도 크고 침대도 컸어요 되게. 그래서 느낌이 딱 약간 딱 원형이 약간 자이언트 베이비 느낌인데 뭔가 아기 느낌이 살짝 첨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완전 네. 제 스타일로 꾸며놨거든요. 근데 이게 벽지 같은 느낌이네. 와 이거 근데 진짜 내 로망이야 이 집. 근데 저 진짜 로망은 그 토이스토리 영화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가지고 앤디방처럼 이렇게 꾸며놔 보고 싶다라는 어렸을 때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완전 이렇게 뭔가 컨셉슈얼하게 완전 화이트 톤으로 맞출 거면 완전 다 화이트로 맞추던가 아니면 공주방처럼 할 거면 완전 공주방으로 맞추던가 이렇게 딱 뭔가 컨셉이 있는 방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집 사면 그럼 매일 컨셉 여기 귀신의 방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은비 언니는 대리석 느낌도 잘 어울려요. 맞아요. 대리석은 잘 어울려요. 저는 땅바닥은 무조건 대리석으로 할 거고요. 화이트 톤에 약간 간간이 약간 핑크나 블루 벨벳으로 된 소파 막 이런 의자 등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꾸밀 거예요. 네. 짜잔 이렇게 꾸몄는데 일단 네. 침대는 일단 파야 돼요. 맞죠. 그리고 좀 심심할 수 있을 거 옛날에 추천해준 해장모나 오르골 내려왔고요. 그리고 제 방은 위즈원이랑 저랑 함께 만들어가는 방이어서 방 이름이 위즈비입니다. 위즈비. 레스인데요? 위즈비. 근데 이거 지금 그냥 이 영어 그죠? 이니셜 같은 거거든요. 지금 K를 거꾸로 놨겠고요. 네. 지금 다 이거. 멋있다. 우와, 어색한데. 멋있어요. 한글인 줄 알았어요. 한글이 아니에요. 위즈비 잘 어울려. 잘했어요, 언니. 너무 잘 어울려. 위즈비. 저의 방은 위즈비입니다. 짠! 저는 옛날에 얘는 진짜 환상룸. 이건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모두 다 넣은 거예요. 게임 방도 있고. 여기 이렇게 뽑기, 방 안에 뽑기 기계 있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도 해보고, 바로 옆에 뭐야, 게임기 할 수 있는 약간 컴퓨터 방, 아니면 게임 방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보드 타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어디 나가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제 나중에 이렇게 집을 꾸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명하고 싶으신. 핑크의 느낌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약간 핑크 이런 색깔을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뭔가 바비방 같지 않아요? 저 바비의 방 할래요. 아, 바비의 파티룸 할래요. 바비의 파티룸. 안녕하, 귀엽다. 바비 같아요. 약간 바비의 파티룸 할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즈원을 응원하다가 다이어리를 쓰다 잠든 컨셉이거든요. 약간 아이즈원 응원하다가 약간 지쳐 잠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맡에 아이즈원 응원봉이랑 다이어리가 이렇게 있고요. TV랑 탁자랑 소파도 있어요. 바비의 파티룸. 잘했다. 스카이블루와 블루톤으로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이제 식물 중요하다고 해서 식물이랑 이제 휴지통은 정말 실용성을 가장 많이 따진 저의 방이고요. 이제 원희가 소개해주세요. 네, 바비의 파티룸을 했으니까 저는 콩순이의 매직룸으로 제목으로 그거 보여주세요. 추천해주는 인테리어 네, 얘기할 거예요. 네, 우리 원희가 이렇게 저한테 추천해준 이 구름 몽글몽글한 스티커를 언니 약간 네. 벽지 느낌으로 붙여놓으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딱 한 개 붙여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그래서 심지어 채연 언니 색깔이었거든요. 블루. 귀여워.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그래가지고 제가 벽지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콩순이의 매직룸 할 것 같아요. 잘 어울려. 주주의? 잘 어울려. 콩순이의 매직룸 할래요. 이렇게 우리 멤버들 다 같이 랜선 집들이를 해봤는데 그래서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유진 언니가 아까 가기 전에도 생각보다 들어가면 너무 재밌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약간 진짜요? 이렇게 의아했거든요. 진짜 더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저기에 우리 스티커 방 스티커를 하나씩 다 붙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 방에 다 모이면 우리 숙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와, 숙소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우리? 좋아요. 자, 우리 혜원이부터. 은비 언니가. 혜원이 거. 혜원이 씨가. 왜 이렇게 예뻐? 너무 잘 보였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위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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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원과 나의 방. 위즈원과 은비. 이제 또 누워줄까요? 자이야. 유진이. 유진이 방 이름 뭐예요?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응원봉이 12개. 12개. 아무도 주방이 없어. 토미 방 이름이 뭐예요? 저는 힐링 할 수 있는 방. 귀여워. 힐토미. 힐토미. 하이 힐토미. 귀여워. 다음은 누구죠? 나코? 나코. 나코 할까요? 나코. 낙방 이름이 뭐예요? 낙방. 낙방. 낙방 가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잘 아이스 아이스크림이셨네요. 맞아요. 다음 예나님. 아 예나인가요? 예나방 이름 뭐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환상룸이라고 해가지고 환상룸 모두 들어가 있는 게임방이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저의 모든 환상이 다 들어있어요. 유리 이름이 뭐예요? 율룸. 유리 진짜 웃긴 게 문 옆에 바로 침대를 놨거든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잘했다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나가겠다. 원영이 방은 뭐예요? 저는 바비의 파티룸이에요. 콩순이 했는데 저는 알짜배기 부분으로 생각이 많아지겠대. 아, 여기 보면 창문 돌아가서 생각이 되니까. 민주방. 자, 민주방 지금. 행복한 민주방입니다. 민주. 진짜 너무 잘 어울려. 민주방이 하얀이가 되게 잘 보인다. 예뻐요. 예쁘다. 인테리어가 하기 편하네. 인테리어. 이거 약간 유튜브에 나온 8평 원룸 분위기였어. 맞아. 150만 원으로 8평. 근데 아쉽게도 민주방이 지금까지 안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